자, 15가지 향으로 내면 상태에 맞는 향수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취향지 15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에센셜 오일을 찍을 때는요, 탑 노트보다는 15번 베이스 노트를 먼저 찍는 게더 좋습니다. 자, 찍을게요. 끝에 살짝 찍었어요. 이렇게 끝에, 끝부분. 10분의 1 방울 정도만 찍으세요. 이 시향지가 없을 때는 이제 뚜껑을 이렇게 향기를 맡으시면 되겠죠. 역시 상큼해요. 네. 네, 프랑킨센스는 네, 선택했어요. 프랑킨센스 향이 너무 좋아요. 이제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뽑은 향이 네 가지 선택한 향이에요. 보면 제가 전 2번 뽑았고요. 4번, 8번, 12번 뽑았어요. 2번 한번 보면은, 자, 레몬글래스는 해결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예요. 네.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 일, 두려움, 무거운 짐,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 자살기도 우울증이 있대요, 저한테. 그렇군. 네. 사실 제가 작년에 좀, 무슨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를 아프게 하거나 제가 상처를 입거나 제가 힘든 거는 다 용서가 돼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자식을 아프게 한 경우에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전 아직까지 내 아이들이 두 자녀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를 지키고자 고통스러웠던 1년이란 시간을 보냈거든요. 늘 미안한 마음과 아픈 마음이 있어서 아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엄마로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레몬그레스 향기가 너무 좋나 봐요. 잘 뽑지 않았던 향기인데 오늘은 뽑았네요. 한동안 포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다시 열정을 찾았고요.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4번을 뽑았는데요. 화이트 캄포네요. 8차원이래요. 8차원.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다발적으로 한대요. 한꺼번에 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대요. 현실보다 앞서간대요. 창조성, 현실성이 떨어진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4번을 화이트 캄포를 처음 뽑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 잠재의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한꺼번에 두세 가지를 동시에 해요. 저도 놀라워요. 네, 놀라울 정도로 다시 열정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사실은 예전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이제 조금 들었나 봐요. 자, 그리고 8번 뽑았어요. 8번이 카오말 로만이에요. 카오말 로만의 잠재의식 상태는 여자가 남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맞아요. 네, 제가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 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남성적인 성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잘안 고르는 향인데 고른 것 같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좀 과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시는 단호함, 결단력, 추진력, 지식인, 책을 좋아한다. 원래 책을 좋아하긴 해요. 예전에 걸어 다니면서 책 보고 했으니까. 짜고 마음 딱 먹으면 20, 30권 쌓아놓고 며칠 동안 다 읽어요. 하루에도 서너 권 정도 읽거든요. 예, 그렇게 책을 좋아하긴 합니다. 마지막 12번이에요. 가끔 제가 뽑는 건데 오늘은 유달리 이 향이 좋아요. 명상을 공부한 사람이래요. 단아함, 신중함, 생각을 깊이함, 사색을 즐김, 종교인. 네, 사색을 즐기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특히 잠자기 전에 30분 동안은 제 머릿속에 그냥 잠드는 게 아니고 내일 해야 될 그림을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할 일을 30분 정도 집중해요, 저에게.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할 거고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쫙 머릿속에서 그림을 쫙 그려버려요. 현실처럼. 현실화 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이 15가지 향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1번 레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트레스 상태라고 합니다. 학업이나 진로, 직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앞이 보이는 스트레스인 거죠. 레몬글래스는 아까 설명해드렸죠. 3번 티트리는 4차원이라고 해요. 이제 좀 사업가 기질이 있거나 우리 왜 똑똑한 사람들 뭐 사이코라고 하잖아요. 저도 사이코란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똑똑한 건 아니에요. 다만 똑똑해진 거죠. 똑똑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쨌든 저는 학자이다 보니까 학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고 제자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에요. 개척정신이 엄청 강하고요. 아주 완벽하고 치밀하고 자아가 강해요. 아까 4번은 했죠. 네, 5번 카제프 탈게요. 호흡이 좀 불편하다고 느껴요. 좀 이제 비염이 있거나 좀 답답하거나 이제 숨을 좀 짧게 쉬거나 할 경우에요. 근데 이 향을 맡으면 이렇게 뻥 뚫린 느낌이 들어요. 호흡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제프를 선택하신 분들 특히 비염, 그다음에 호흡곤란, 천식 또는 산소 공급량이 좀 부족하거나 말을 많이 해서 호흡을 깊게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라벤더예요. 힐링이 필요할 때좀 휴식을 취하고 싶고 잠을 좀 많이 자고 싶을 때예요. 숙면이 좀 간절히 필요할 때 잠을 자도 자꾸 꿈을 꾸거나 또는 수면 장애가 있거나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7번 카오말 점원 블루예요. 이때는 채식주의자들이 많고요.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몸이 깨끗하신 분들이에요. 아로마 테라피 관리를 오래 하시거나 입욕을 오래 해서 노폐물이 별로 없는 경우고요. 인공향을 싫어하는 경우고요. 천연향이나 자연 그대로의 옷이나 물건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입니다. 8번 아까 설명해 드렸죠. 9번 제라늄. 아름다워지고 싶은 본능이 있는 분들입니다. 좀 성형에 관심이 많거나 성형을 했거나 또 하고 싶거나 또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또 셀프로 홈케어를 좀 잘하시고 피부 관리실에 다니시면서 피부를 관리하시는 미에 관심이 많은 여성과 남성입니다. 비만 관리 등에 또 이제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10번 수위 패넬입니다. 이런 수위 패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화가 좀잘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요. 좀잘 체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왜냐면 이 수위 패넬이 소화제거든요. 소화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식욕이 좀 부진하거나 또 위궤양이 있거나 가스가 좀 차거나 소화 안 돼. 왜 꺾고 그리고 이게 트림을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설사도 자주 하거나 또 복통, 소화 협착. 또 비위가 약해서 아무거나 잘못 먹거나 많이 못 먹거나 가끔씩 배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11번에 볼게요. 로즈마리예요. 자신이 나약하다고 생각할 텐데 나는 건강이 좀 약해요. 난 예전에 수술을 했어요. 예전에 사고가 났던 기억이 있어서 자꾸 약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건강한데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또 수족냉증, 손발이 차가운 분들입니다. 또 불임이 있거나 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또 손발이 좀 저리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자, 프랑킨센스는 설명해 드렸죠. 아까 제가 뽑은 거. 네. 13번 미르입니다. 미르는 여자로서 자신감을 좀 잃었을 때인데요. 이 생리통이 있거나 생리불순 또는 갱년기 증상이나 또 조기 노화가 왔거나 또 불임 무로, 자궁과 난소를 제거했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또는 이제 갱년기가 와서 폐경이 됐거나 이런 분들, 또는 남성분들 또 폐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변동이 오신 남성분들거나 또는 성 정체성의 혼란이 왔거나 사춘기를 경험을 하고 있거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그 여자로서 남자로서 어떤 그 성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혼란이 오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넘메그 14번입니다.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고요. 안 아픈 데가 없죠. 지금 이걸 선택했다는 건 뒷목이 땡기거나 어깨 아프거나 허리 아프거나 통증이 몸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아프거나. 어쨌든 여러분의 몸이나 정신이나 영혼이 아픈 경우, 그런 경우에 넘메그를 선택하는데요. 근육통, 관절통, 뭐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넘메그를 선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번 패출리에요. 근데 이 패출리 향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은 비만하지 않고 좀 마른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내켜요. 아니, 살뺄 데가 어딨다고 좋아하냐 했더니 뱃살이 쪘다고. 네, 뱃살도 빼야 되니까. 그래서 비만하거나 또 이제 지방에 대한 노이로제, 살찌는 거에 노이로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바디라인을 부정하는 경우죠. 이제 분명히 날씬한데, 겉으로 봤을 때 날씬하고 예쁜데도 자기네 바디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 패출이는 사실 향기만 맡아도 식욕이 억제가 되고요. 그래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재의식 풀이 해드렸고요. 뿌리는 향수인데 에탄올을 써야 돼요. 향수 베이스. 무수 에탄올에다가 정제수를 혼합한 향수 베이스예요.
4mm 정도 넣었어요. 자, 흔들어 볼게요. 요 정도 공간을 둬야 돼요. 그래야 에센셜 오일을 담고 이렇게 잠궜을 때 넘치지 않아요. 자, 한 방울씩 넣을게요. 향수 베이스에 한 방울, 프랑키센스 아까 향 너무 좋아가지고 두 방울 넣을게요. 두 방울, 하나, 둘 넣고 뚜껑을 닫고 50번 충분히 흔들어줘야 잘 섞여요. 50번 흔들어야 돼요. 네. 자, 얘는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